이번 시간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읽을 독이죠. 사람 뭡니까? 말씀은이죠. 말씀은 팔매입니다. 말을 하면서 파니까 저기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글을 읽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. 하늘천 따지 그물년 이렇게 배웠으니까요. 고구마 사세요, 고구마 사세요. 비슷한 느낌이 오죠. 그래서 말을 하면서 파는 것은 멀리서 보면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다. 이래서 읽을 독입니다. 송아지 독입니다. 소우자죠. 팔맵자입니다. 소가 팔 때는 가장 거래가 활발할 때는 송아지일 때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. 그 다음 이을 속입니다. 실사변이죠. 실을 팔 때는 이어서 판다는 얘기죠. 토막토막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길게 연결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. 이을 속자가 되겠습니다.